제 몸무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제 마지막 먹부림 메뉴들이에요. 자, 브이로그를 시작하면서 제 복부 상태를 공개하겠습니다. 제법 많이 나왔죠? 제가 그래서 숨을 쉬면은 이렇게까지 올라와요.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심으땜입니다. 제가 이 다이어트 방향을 잡기에 앞서서 그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최근에 제 이 삶에서 주를 잃었던 운동 스타일, 식습관, 수면 패턴 너무나 망가져 있더라고요. 제가 생활 양식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최근에 여행을 갔다가 무려 3kg까지 체중이 증가해서 왔는데 운동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이제 술도 먹고 했죠. 기존에 제가 이 패턴으로 여행을 했다면 한 1kg 정도 찔 게 3kg가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체중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물론 제 몸이 뭐 뚱뚱하거나 뭐 너무 크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키와 체중, 그리고 몸의 라인, 그 다음에 몸의 선을 유지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만의 기준으로 주체적인 방향대로 움직이는 거죠. 어쨌거나 저는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바꿀 그런 패턴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첫째, 배달음식 줄이기. 최근에 얼마치를 먹었나 쭉 봤어요. 2022년 1월, 2월, 3월에 토탈 4,139,640원을 썼더라고요. 작년으로 돌아가서 3개월 정도를 더해보니까 진짜 월 평균 계속해서 120만원 정도는 배달비로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어마무시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탕수육, 자당치킨, 고등어, 초밥, 가라아게, 꼬바로. 제가 뭐 간간이 이제 직원들이랑도 맛있는 걸 먹고 또 오빠랑도 맛있는 걸 먹지만 7,8알이 이제 다 제가 먹은 그 지분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먹을 수 있나 하면서 저도 새삼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배달음식으로 한 7알 먹고 3알 정도를 바깥에서 외식을 했다면 배달음식을 30% 이내로 줄이고 직접 장을 보고 밀키트를 해서 집에서 직접 해먹는 방향으로 많이 패턴을 바꾸려고 해요. 둘째, 취침 시간 앞당기기.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는 거라든지 제 핸드폰 정리를 밤 시간대 많이 해요. 저녁 먹고 좀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면 약간의 여유가 생기는 게 11시쯤. 다들 11시쯤 되면 잘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소통을 한번 해볼까? 두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평균 취침 시간이 최근 반년 동안 한 2시에서 3시 정도로 평균 수면 시간을 6시간 정도는 채우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또 촬영이 일찍 있거나 좀 타이트하게 할 때는 여전히 지금도 3, 4시간 자고 하루를 버틸 때도 굉장히 많아요. 수면 시간이 제가 2, 3시에 취침을 했으면 12시 to 1시 사이에 늦어도 1시 전에는 취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상 시간은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8시, 7시간이 초과되지 않게, 다만 이제 생리 전이나 너무나 피로도가 쌓여서 수면이 조금 더 필요할 때는 한 8시간 정도 자는 날도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7시 또는 8시 그 사이에 일어나려고 합니다. 셋째, 마시지 않았던 물을 신경 써서 의식적으로 마시기. 제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물을 생각보다 안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낮 시간대에 물을 챙겨 먹지 않으니까 자기 직전에 짠 거 많이 먹으면 물을 막 500ml 가까이 먹고 자는 날도 있는 거예요. 자기 직전에 물 그렇게 많이 마시면 아침에 몸도 붓고 또 몸도 무겁거든요. 그래서 1.5L를 일단 일주일 동안 한번 마셔보고 몸에서 이제 체감이 어떻게 받아지는지를 한번 체크하면서 물 적응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네 번째,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패턴 가져가기. 수면 패턴도 무너졌지만 밥 먹는 시간도 무너지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맨날 배달하는 시간 자체가 빠르면 오후 7시고 오후 10시, 9시 18분, 오후 8시 40분, 오후 10시 32분 이렇게 9시, 10시 넘어서 주문을 하니까 제가 받는 시간은 10시, 11시인 거예요. 그래서
뭐 배달을 시키든 집에서 먹든 간에 식사 자체를 좀 정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7, 8시 때로 맞추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 제가 12시나 1시에 잘 때 소화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저녁을 먹고 그날 운동이 부족하다면 운동도 하고 그런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음주를 줄이되 음주를 하더라도 음주 습관 바꾸기. 지금이 4월이에요. 4월에 이미 잡혀버린 술 약속이 3번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뺄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내일이 없듯이 먹었어요. 모든 메뉴, 모든 술 아주 사랑하면서 즐기면서 먹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어느 정도를 조절해서 먹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술 먹고 다음 날도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 버금이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유지어터도 다이어터도 간간히 음주를 하면서 즐길 수 있네 라는 걸 저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4월엔 지금 3번이 잡혀있는데 이 이상 늘리지 않기로 저는 일단 약속을 하려고 해요. 이 모든 것 자체가 왜 시작됐냐. 지금 올해 계속 파워리프팅 훈련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약간 중대한 결정을 한 거고 방향을 좀 다시 잡은 거거든요. 파워리프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생활 패턴을 다시 건강하게 끌어오면서 파워리프팅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가져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파워리프팅을 제가 기존에 평균 5번씩 했다면 제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몸의 선을 가늘게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다시 주 3-4회 챙겨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서 어제 오랜만에 또 건강하게 마켓컬리 장을 봤거든요. 마켓컬리 언박싱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게인 리프레쉬라고 하는 브랜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리코타 샐러드가 너무 제 취향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계란을 후라이해서 한두 개 정도 같이 먹거든요. 계란. 계란은 항상 단백질을 좀 채우기가 편해서 챙겨 먹고 있고요. 도제 식빵이라고 진짜 이 식빵 자체가 굉장히 쫄깃해가지고 이것만 먹어도 그 자리에서 저는 이 한 통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식빵도 좋은 탄수화물 원이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라고 빵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빵 하나씩은 건강하게 챙겨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 할 때 항상 냉장고에 바나나, 사과,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는 항상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과 즙도 있어요. 사과 100% 즙만 무조건 먹어요. 다른 거 첨가물 없이. 제가 이렇게 케일 사과 주스를 해먹는 걸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케일! 약간 충격 먹었어. 케일이 너무 커. 케일 왜 이렇게 커? 부채 같아. 꼬박꼬박을 먹으려면 우유가 필요한데 얘는 저지방. 서울에서 나오는 고단백 우유랑 같이 해서 저는 먹는 편이에요. 프로틴 스파클링. 뭔가 식사 때우기는 그렇고 단백질은 지금 살짝 채워 넣어줘야 될 때 간식인데 프로틴을 같이 넣어주는 느낌으로 마십니다. 이 수분기가 많은 야채로는 저는 이제 오이랑 그다음에 콜라비랑 파프리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얘는 그냥 채 썰어서 간식으로 데리고 다녀도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릭 요거트랑 꼬박꼬박이랑 섞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놀라를 얹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얘는 소스에 흠뻑 빠진 닭가슴살이라고 하는데 양념치킨 맛이 있더라고요. 매콤 불닭 맛, 숯불 갈비 맛 까지 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샀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게 내일부터 열심히 배달을 줄이고 잘 조리를 해서 해 먹어볼게요. 브이로그도 제가 틈틈이 찍어서 제 다이어트 경과 그다음에 이제 정말 건강한 생활 패턴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테니까 혹시 버금이들 중에서 그 브이로그에서 보고 싶은 모습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이어트하고 있는 버금이들도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버금이들도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